헤드. 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콘텐츠 학부의 김찬석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인생을 좌우하는 플러스 1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갑자기 인생 얘기니까 너무 거창한 게 아니냐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1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인 얘기로 우리가 함께 한 15분 정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각각 생각은 다르고 또 꿈과 소망은 각각 다를지라도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목표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또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다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공하는 사람, 또 보다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 이 시기에 아주 작은 차이로 인해서 그 성패가 갈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공하는 삶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행동을 옮긴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아주 멋진 삶을 사는 데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어떤 사람의 표정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이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선택하실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자, 지금 이 표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표정 어떻습니까? 네, 두 번째 표정 보여드릴까요? 네, 이 사람의 표정이 있죠. 세 번째 표정 어떤가요? 네, 또 네 번째 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정, 여섯 번째 표정, 일곱 번째 표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흥미, 분노, 공포, 행복, 놀람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표정들이 있습니다. 이 표정들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 어떤 표정을 고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고른 그 표정이 바로 나의 인생이 아닐까요? 네, 저는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어떠세요? 네, 하면 된다, 좋다, 대단해 이런 말이 있고 그저 그래, 그럭저럭, 또 이것도 아니면 힘들어, 정말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단어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많이 쓰는가요?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그저 그래요. 뭐 어제와 오늘 비슷하고요. 내일도 오늘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좋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즐거운 날인걸요.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표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는 이 말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아무런 고민 없이 우리가 선택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친구가 요즘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힘들어 이런 말을 혹시 많이 쓰고 계십니까? 네. 물론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여러분의 활동을 하고 열심히 알바하고 다니는 학교 생활을 보면 여러분이 참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이 수업 안에서, 강의실 안에서나 강의실 밖에서나 또 캠퍼스 안에서나 캠퍼스 밖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살아나가려고 하는,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었죠. 나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말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처럼 우리 주위에서 정말 쉽게 우리가 어떤 말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밤잠을 자지 않고 고민해야만이 어떤 단어를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많은 경제적인 투자를 해야만이 내가 어떤 표정을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표정과 나의 말씨와 같은 이런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더 성공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작은 그 일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아주 작은 차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여러분이 고른 그 언어가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표정과 말의 차이는 아주 아주 작은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저는 바로 이게 1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1도는 5도도 아니고 10도도 아니고 30도도 아니고 90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할 때 공손하게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90도 허리를 숙여서 인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큰 각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 손을 내밀어서 1도의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 딱 두 손이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이건 이제 0도겠죠. 여기서 얼만큼 떼야 1도가 될까요? 그죠? 정말 우리가 감지하기 힘든 정도의 아주 작은 차이, 아주 사소한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 이런 아주 아주 작은 1도의 차이가 지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1도를 우리가 손으로 했을 때는 보이지가 않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보이는 차이가 됩니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정적 차이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이 있는 차이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저런 여러분보다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보다 먼저 공부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의 대학생활을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일들이 지금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 인생을 바꾸는 건 뭐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차이, 바로 플러스 1도의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감을 잘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15세, 20세 이 언저리에서 플러스 1도와 마이너스 1도의 차이는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딱 붙어 있죠. 자, 그런데 시간은 흐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이 대학 생활도 여러분이 언제나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4년. 물론 군대 갔다 오고 또 해외 연수도 하고 또 여러분이 다른 목적으로 휴학을 한다고 한다면 그 기간이 조금 2년, 1년, 2년 좀 길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께서는 정해져 있는 시간을 내 대학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사회로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하게 되고요. 사회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또 가정을 이루고 나서 여러분이 아이를 갖게 되고요. 그래 되다 보면 세월은 10년, 20년 졸업한 지 30년 흐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요. 지금 오늘 우리가 대학 생활하고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표정 하나의 작은 차이, 말 하나의 작은 차이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큰 차이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년이 가고요. 30년이 갑니다. 보셨죠? 지금 우리가 대학 생활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플러스 1도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차이가 앞으로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마치고 사회 생활을 시작했을 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에 보이는 차이가 되고 결정적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한 가지만 저와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를 제가 이렇게 사실 뭐 힘줘 강조하지 않아도 제가 내 삶을 바꾸는 플러스 1도에 대한 설명만 한 이거 자체로도 바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의 몸에 스며들기 시작할 것이고 바로 그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손과 발과 이쪽으로 즉 실행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이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무슨 뭐 어떤 권력적인 측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표정과 말 이런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이제 사소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플러스 1도가 뭘까요? 내 삶을 바꾸는 플러스 1도가 뭘까요? 제가 하나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흔히 그런 예를 들잖아요. 500cc 맥주잔에 생맥주가 반절이 사이에 채워져 있을 때 그걸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똑같은 500cc의 맥주 반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대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요.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지요. 저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 생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는요, 여러분들한테 감동하는 적이 한두 번이, 감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감동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눈, 순수한 시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작은 노력들을 보면서는 정말 제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그런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플러스 1도는 없는 것을 새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작은 것들을 끄집어내보고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실천해내는 겁니다. 아까 제가 500cc 맥주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거든.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그래도 반이나 했잖아.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했으면 이미 반을 한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플러스 1토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꾸 주위를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그 시선에 긍정적인 미래가 담길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 미래가 담긴 긍정적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입에 뭐예요? 긍정적 현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건 긍정적으로 얘기하건 순전히 여러분들의 몫이고 제 몫입니다. 그건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할 필요도 없죠. 얼마나 작은 사소한 차이입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이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주고 있는 이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플러스 1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 여러분 이런 얘기 자주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엄마 어머니 애쓰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부끄러워 잘 안 한다고요?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을 때보다 내 입에 나왔을 때 그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작은 플러스 1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 이거 하실 수 있겠죠? 이거 하시는데 돈 듭니까? 이거 하시는데 몇 방 며칠씩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수님들 뵈면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찾아뵙고 교수님 상담 좀 해도 될까요? 교수님 저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먼저 인사하세요. 물론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을 살피고 여러분들과 대화하려고 많은 노력과 이렇게 애정을 이렇게 그 표현하실 겁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굳이 또 뵙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뭐 카톡이다, 메시지다, 전화다, 이메일이다 워낙 많잖아요. 우리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듣고 나서 뭔가 궁금하다 하면 교수님께 카톡 보내세요. 저는 사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 모든 학생들에게 제 휴대폰, 카톡, 전화, 이메일을 모두 다 공개합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우리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 세 가지 경우만은 바로 실시간 응답이 어렵습니다. 저는 모든 학생들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시간 응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운전할 때, 회의 중일 때, 회의하거나 그다음에 수업 중일 때, 그다음에 잠잘 때를 빼놓고는 늘 이렇게 응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저의 또 아주 플러스 1도, 작은 플러스 1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제 간의 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하고 사제가 함께 걸어간다는 사제 동행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친구에게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만약 낙담하고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다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래 괜찮아 우리 다시 해보자. 이 따뜻하게 전달하는 말 한마디가 또 여러분의 플러스 1도입니다. 플러스 1도는요 제가 말씀드린 이 플러스 1도는 새로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계시는 것들을 오늘 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아 바로 이것이 미디어 콘텐츠 학부에 있는 김찬수 교수가 얘기했던 플러스 1도였구나라고 느끼시고요. 그 플러스 1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멋지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요. 플러스 1도가 이렇게 표정과 말도 있지만 작은 나의 어떤 결정, 작은 나의 어떤 과감한 도전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제 경우를 보면 제가 한 25년 전쯤에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는 담배를 피웠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서 정말 좀 힘들다라고 제가 느꼈던 시절에 담배를 끊었어요. 물론 담배 끊는 게 어렵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건 자기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결정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어떤 공모전에 도전하고 싶다. 하세요. 이게 또 플러스 1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방학 때 예를 들어서 인터넷 한번 이렇게 응시를 하고 싶다. 될지 안 될지를 미리 예단하지 마세요. 플러스 1도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도전을 하세요.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정보가 누가 더 많이 있을까라고 해서 그분하고 찾아가서 상의를 하세요. 여러분의 선배님, 또 학교에 있는 교수님, 또 여러분의 부모님 다 모두 다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있는 플러스 1도입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렁이고 있는 어떤 해보고자 하는 생각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절대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리고요 플러스 1도는 또 도전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산을 보면서 저 산 정상에 한번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게 또 플러스 1도죠. 하면 그 산 올라가세요. 산을 올라갔을 때 느낌 어떨까요? 물론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산을 보면서는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힘들고 하겠지요. 하지만 올라가고 나면은
그 시원한 바람과 사방으로 툭 트여진 산 아래를 내다보면서 느끼는 어떤 호쾌함, 이런 게 호연지기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에 할 수 있는 정말 정말 중요한 플러스 1도입니다. 또 여러분 대학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러스 1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또 플러스 1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정이나 말과 같은 아주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내 주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내 주위에서 어떤 배려 있고 따뜻한 인간애를 전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주 작지만 내가 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삶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다 플러스 1도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또 하나의 플러스 1도는 뭘까요? 판단입니다. 우리는 늘 판단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판단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년 후, 10년 후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실 뭐 타임머신을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함께 5년 후, 10년 후 앞으로 가서 자, 우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저것을 보자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겠지만, 뭐 타임머신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 것인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뚝 시간을 건너뛰어서 5년 앞, 10년 앞으로 가보세요. 5년 앞, 10년 앞에서 지금 현재를 떡 바라보면서, 아, 이건 해야 되겠다, 아,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단히 의미 있는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결국 미래지향적 판단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커나갈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예, 잠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경제인도 나올 것이고 대문호도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는 이런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판단과 같은 플러스 1토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훨씬 더 의미 있고 또 대학생활을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뭐라고 그랬죠? 네, 내 삶을 바꾸는 플러스 1도.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내 삶을 바꾸는 하면 여러분이 플러스 1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내 삶을 바꾸는 네, 플러스 1도. 자, 반대로 여러분이 이제는 내 삶을 바꾸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플러스 1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내 삶을 바꾸는 해주세요. 자, 시작. 네, 내 삶을 바꾸는 플러스 1도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인생은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곳에서는 플러스 1도와 마이너스 1도의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10년이 흐르면 플러스 1도와 마이너스 1도의 차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20년이 지나면은요, 이 차이가 더 커집니다.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을 때는 바로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거지요. 예, 이런 생각 하시면서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활기차고 또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여러분 여러 친구 선후배들과 이렇게 즐기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즐거운 대학생활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고 저를 잘 쳐다봐 주시고 또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따라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